어느 날 방송국으로 날아든 편지 한 통. 이건 혹시 영국에서 시작된 행운의 편지? 뭐예요? 어? 손편지? 영양에서? 오, 야, 이 손편지가 이거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 가만, 무슨 편지지? 응? 저희 아버지 평생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하나 있는데 바로 TV에 나오는 겁니다. 친구도 사위도 심지어 손녀도 TV에 나왔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꼭 나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평생 소원 한 번은 이루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아, 우리 어르신, 이런 사연이 있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MBC가 달려가겠습니다. 어디로? 영양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원 성취도 가능하다는 건 기정 사실.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편지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북 영양군 사과 수확이 한창인 농장인데요. 어이구, 사과 마사에 계신 저분 혹시?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이, 주인공 맞네요. 맞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텔레비전 찾아왔어요. 예.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예, 참 기쁩니다. 오, 아니, 그렇게 TV,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 손녀도 최근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일일 학생 기자로 MBC에 두 번이나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사위도 몇 번 나왔고, 그 다음에 내 아는 지인들도 들러나온 기억이 있는데, 저는 텔레비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텔레비 방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얼마나 고마운지 참 기쁩니다. 오늘 이 올해 수확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도 좀 도와드리면서 아버님이 수확하는 모습 저희가 멋있게 한번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함께 사과 오늘 다 따버리시죠. 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어르신 키에 두 배만큼 나무가 자라는 동안 언젠가는 인연이 되겠거니 하면서 마냥 기다려왔던 어르신. 마침 하나 동사를 거두는 날 소원까지 이루게 된 거니까 여러모로 수확이 쏠쏠합니다. 아, 야, 알도 굵고 잘 익었다 이거. 아버지 안 보죠? 우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한 입만 먹고 열심히 일할게요. 야, 아, 올해 사과 농사 잘 됐네. 어르신의 사과밭은 경북 영양에 속하지만 사실 청송과 경계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고장으로 소문난 경북 내륙이라 맛은 보증 수표인 거죠. 아유, 야, 잠깐 동안 또 많이 땄네 아버지. 야, 잘 땄지요. 아유, 이거 제가 다 그냥 흐뭇합니다. 예. 아유, 우리 사과 농사 지금 우리 아버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흐뭇합니다. 힘들었던 게 모든 게 쓰리 싹 내려갑니다. 아유, 잠깐만 좀 앉으시죠. 예. 아유, 근데 제가 듣자 하니까 이 사과 농사를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몸에 맞게. 그런 농사를 지어야 그래도 자녀들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단 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농사라도 지어야 되죠. 아드님들이 예. 완전히 안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안 하시는 건 아니래요. 아버님 좀 하신대요. 조금씩 사과 맛을 볼 수 있겠네요. 예. 자식 농사까지 훌륭하게 건사한 어르신은 이제 농사 규모를 좀 줄이려고 합니다. 희로애락이 담긴 어르신의 사과밭은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이크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정숙 아버님의 사과밭에서 내 일생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고향무정입니다. 고향무정. 길 바랍니다. 둘, 셋, 넷.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샤나네. 고된 농사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어르신의 노동요가 올해도 구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00점입니다, 100점. 뭐 괜찮아요? 시청자 여러분 괜찮아요?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버지, 예, 이제 마음이 예쁘게 봐달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랑 하트. 예.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보이소. 예쁘게 봐주세요. 사과 수확도 어느덧 막바지. 배꼽시계는 늘 그랬듯 오늘도 정확히 12시를 가리킵니다. 점심 메이트는 뽀글이 최기정입니다. 야,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닭다리 제일 큰 거 저한테 주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많이 드시고, 예. 촬영 잘 하시고, 예. 잘 가십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아버님. 요 먹는 것도 저희가 예쁘게 잘 찍을게요. 예, 예, 예. 예.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 예. 네. 평소 자녀들이 자주 와서 농사일도 돕고 어르신의 식사도 챙긴다고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말 대신 따뜻한 마음이 담긴 한 끼입니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이 방에서 뭔가를 꺼내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보물 1호 자식 농사일지입니다. 사진이요? 네. 아이고. 이야, 옛 추억 가족 사진인가요? 예. 네. 아, 가족 사진. 어르신의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은 가족 앨범을 볼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 눈에 밟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쁜 처녀가 세월이 흘러서 아들 딸 낳고 집안일 하시느라고 지금은 이 허리가 굽어지실 대로 굽어지셨네요. 예. 어머니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요? 내년부터는 농사도 좀 즐겁고 우리 꺼짐 편하게 애기들 아이들도 다 커서 제대로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 꺼짐만이라도 오붓하게 잘 살아보세요. 고생 많았소. 마지막에 뭐 한마디 해. 했잖아요. 아니 그 말고 뭐 있잖아요. 그. 사랑합니다. 뭐 이래요. 사랑합니다. 이랬니까. 앨범을 한참이나 바라보는 어르신 얼굴에도 흐뭇한 표정이 번집니다. 어이구요. 아버지 뭐 어디 전화 왔어요? 예, 전화 좀 해보려고 해요. 전화를 한다고? 어디로 거는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다음아. 네. 전화 통화할 수 있겠나?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래, 여기 오늘 내가 소원하던 MBC 방송국에서 와서 네. 촬영하게 됐는데. 아, 진짜요? 그래. 진짜 축하드리고 저랑 같이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고맙다. 화이팅. 화이팅. 사랑한다고 하세요. 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그래. 어르신의 손녀는 MBC 청소년 기자 출신입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소원을 이룬 셈이죠. TV에 나오면 손녀에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으셨다네요. 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아드님, 며느님들이 다 오늘 아버님 텔레비전 촬영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아버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생이 소원 푸셨는데. 오늘 사과 수확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기쁨이 감개무량합니다. 예. 앞으로 늘 건강하시고 예. 농사도 항상 풍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 편지는 영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한 사람의 소원을 이뤘으며 어르신의 평범했던 일상에 더없이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르신의 또 다른 소원도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오늘 텔레비에 나오게 됐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뭐 텔레비에 한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으나 드디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졌구나. 소원 풀었다. 텔레비 나왔다. 텔레비 나왔다.